가장 긴 샌드위치 이어서 이번엔 가장 무거운 고래를 만나봅니다. 페루에서 초기 고래, 즉 고래 조상의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그 무게가 무려 300톤이 넘을지도 모른다고요. 페루 남부의 해안 사막. 고래 화석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한 무리의 고고학자들이 또 뭔가를 찾아낸 모양입니다. 약 3,900만 년 전 에오세 시대에 살았던 초기 고래 화석입니다. 10여 점의 척추와 갈비뼈, 영덩이뼈의 주인은 페루의 거인 고래, 일명 페르세투스 콜로서스. 길이 약 20m에 체중이 최대 34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구상 가장 무거운 동물로 알려진 대왕고래를 가볍게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사상 최대의 동물의 타이틀이 바뀔까요? 고고학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모두가 달라붙어 가진 재료를 넣어 만든 75m 길이의 멕시코 샌드위치가 화제입니다. 크기가 어찌나 큰지 다들 한참을 나눠 먹는데요. 멕시코 시티의 샌드위치 박람회 현장 함께합니다. 길게 늘어선 100여 명의 요리사들 앞에 한 줄로 정렬한 거대한 빵. 그 위에 조미료를 뿌리고 채소부터 햄, 고기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속을 채우기 시작하는데요. 올해 18회째를 맞은 멕시코 전통 샌드위치 토르타 박람회.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든 이 토르타는 총 길이 75m로 지난해 기록을 1m 경신했습니다. 옹기종기 사이좋게 토르타를 나눠 먹는 참가자들. 토막토막 잘라서 나눠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외에도 박람회에서는 세계 70여 곳의 가게에서 파는 샌드위치들을 고루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얼터너티브 록의 대명사, 로큰롤의 아이콘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최근 그가 무대에서 직접 부숴 유명해진 기타가 8억 원에 팔려 화제였는데요. 그가 쓰던 기타가 또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줄이 끊어진 채 여기저기 색이 바랜 기타. 손때 묻은 푸른 몸체 뒷면에 커트라는 사인이 선명합니다. 누구의 기타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아이콘, 커트 코베인이 쓰던 기타입니다. 이달 말 미국의 한 경매업체가 주최하는 경매에 나와 수억을 호가할 예정이라고요. Artifacts of Hollywood and Music이라는 주제의 이번 경매. 커트 코베인뿐 아니라 엘비스 프레슬리의 물품, 각종 영화에 직접 쓰인 소품들까지 다양하게 경매에 오른다고 합니다. 마니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겠죠.